도심 옥상 녹화 사업이 일석10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올 들어 부산시대에서 옥상 녹화가 이루어진 건물은 단 3곳뿐입니다. 뉴스기획 도시와 나무. 오늘은 답보 상태에 빠진 옥상 녹화 사업의 현 실태와 대책을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속의 한 제조업체 공장입니다. 오후 4시 휴식시간. 직원들이 잔디와 나무로 조성된 공장 옥상 정원으로 나와 거닙니다. 탁 트인 공간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기분이 약간 리프레시 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쉬고 들어가서 일을 하면 조금 더. 부산 연제구청도 옥상 녹화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런 도시 열섬 현상을 확실히 완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게. 옥상 녹화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옥상 녹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옥상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지난 2004년 옥상 녹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10년 동안 16개 건물에서 옥상 녹화 사업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지원 예산이 사실상 한 해 1억 원으로 고정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습 효과가 이제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밖에 배정이 안 됩니까? 재정 여건상 좀.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도 생색만 내는 수준입니다. 부산 서구청은 지난 200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옥상 녹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단 한 건의 신청도 지원 실적도 없습니다. 담당자는 관련 조례가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예산 배정된 게 없고 신청도 없고 그래서 사업 실적이 없다. 예산을 혹시 올립니까? 해마다? 당연히 안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상 녹화의 효과는 알지만 자치단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한 건물 옥상이지만 조경은 건축과, 텃밭은 농축상과, 그리고 녹화 사업은 녹지과로 업무 자체가 지나치게 분산돼 있는 것도 옥상 녹화를 막는 걸림돌입니다.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 이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좀 점검을 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조례에 담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도심 옥상 녹화 사업을 이제는 복지의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 방제적 기능을 한다든지 또 열섬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공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일석10조의 공익적 효과를 내는 옥상 녹화에 대한 정책 의지와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KNN 진준입니다.